대포산 늑대 TV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되고 싶은 짐승 대늑TV의 대포산 늑대입니다. 오늘은 걸어서가 아닌 스킨스쿠버로 문어를 만나러 왔습니다. 스키는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에 비하면 이제 기어하는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서툴다 해도 애정으로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낀 초보도 문어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슈트를 갈아입고 봉당해볼까요? 오늘도 역시나 늑대랑 헤엄쳐서 문어 잡으러 가봅시다. 출발! 자, 장비 장착 중입니다. 꼬르륵 소리가 로봇 변신처럼 들리네요. 배고픈 거 아닙니다. 저는 직구 렌터를 쌍발로 개조해서 직접 만든 배터리 팩에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초입에 문어들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파도가 셀 때는 잘 없지만 파도가 좋거나 바람이 좋을 때는 큰 사이즈 문어들도 가끔씩 초입에 식사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대충이라도 살피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어가 안 보이네요. 저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처음 만나는 물고기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숭어가 자고 있다 생각했는데요. 촬영 영상을 다시 돌려보니 황어 같습니다. 저는 스킨 초보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못 먹는 물고기 심통 부려 툭툭 쳐봅니다. 입수한 지 20분 만에 조리조리 살피고 있는데 바닥층에 조그만한 문어가 보여서 내려가 봅니다. 작은 사이즈네요. 보이시나요? 불빛이 약해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애기 문어가 머리만 빼꼼히 내밀고 있습니다. 잡을 사이즈는 아닌데 관찰하고 싶어 갈고리 걸어두고 기다리는데 끝끝내 다리만 살랑살랑 보여주고 얼굴은 안 보여줍니다. 파도도 많이 치고 그래서 문어들이 나왔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요런 바위틈에서 나와있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파도 치는 날은 문어들도 몸살입니다. 그러다가 아까 그 녀석 친구인지 동생인지 더 작은 문어가 빼꼼히 쳐다봅니다. 보이시죠? 너는 좀 더 많이 크라이. 30분 동안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는 건 성게뿐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해서 그냥 집에 가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매끈이 고동이랑 꿀소라를 좀 찾고 있습니다. 근데 해초밖에 안 보이네요. 저기 버디도 보입니다. 뭐죠? 곰인가요? 여러분, 곰이 잠수해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곳에 5kg급이나 6kg급 문어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뭡니까? 매끈이 고동 두 마리가 있네요. 서로 머리 끄댕기 잡고 싸우고 있는 건지 사랑한다고 붙어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왠지 둘이 부부싸움하고 있는 싸우는 것 같아서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혹시나 사랑하는 거였으면 미안하대자 포인트를 옮겨 다시 탐색에 들어갑니다. 저기 밑에 엄청 큰 물고기가 보이는데요. 뭐가 보이냐 하실텐데요. 아까 황어도 그렇고 물속에서 보면 크기가 엄청 커 보입니다. 카메라에서는 실제 크기보다 작게 보이는데 비해 수경으로 보면 무슨 상어마냥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내려가보니 노렘이네요. 이마치 다가왔는데도 잘 자고 있습니다. 그 옆골을 보니 괜찮은 사이즈의 문어가 보입니다.
잽싸게 후킹을 하고 다른 스킨 유튜버 분들처럼 쫙 펼쳐서 찍고 싶은데 촬영 스킬이 미숙한 건지 갈고리에 카메라가 달려서 그런 건지 쫙 펼치면 불빛이 안 들어오고 불빛이 들어가면 앵글이 엉망이네요. 그래도 나름 기분은 냈습니다. 탄력보다 더 탐색해봤지만 뭐가 보이질 않네요. 그러는 찰나 요놈이 저랑 놀자고 주변을 맴돕니다. 보고가 성격이 좋은 건지 아니면 독이 있어서 자기를 건드릴 동물이 없어서 그런 건지 사람을 그렇게 겁을 내지 않습니다. 아기 보고 뚜루뚜루뚜 귀여운 뚜루뚜루뚜 먹으면 죽어요. 이 정도면 카페 출입을 능가하지 않습니까? 아기보고가 너무 귀여워서 바다에 들어온 이유도 까먹고 아기보고 스토커가 되어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뭐 문어 안 잡아도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속에 들어와서 평생 보지 못할 장면들도 보고 이렇게 노는 게 그냥 힐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스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신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니 전복과 불소라가 보이네요. 전복은 그냥 조리다 생각하시고 불소라만 채취합니다. 성게에게 손가락 찔리면 아예 하니까 잘 치우고 줍습니다. 주변에 불소라가 더 보여 몇 개 더 줍고 다른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이번엔 갯바위 탐색 중 바위 틈에 숨어있는 문어를 보고 카메라를 키면서 거센 파도와 맞서는 도중 버디가 순식간에 낚아채갑니다. 아이 내건데 버디 정말 나쁩니다. 안되겠습니다. 쫓아가가 공기를 주 차필까요? 아니면 갈고리로 똥침을 한방 놓을까요? 보이죠 문어? 저 문어 제가 발견한 문어입니다. 아,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어디서 본 거는 많아서 긴장감도 주고 싶고 관찰 카메라도 해보고 싶어서 이래저래 다 해봤습니다. 사이즈는 좀 작지만 사운드만 들었을 때는 한 20kg 이상 괴물급 잡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잠시 문어 자세히 한번 보시죠. 무슨 아이맨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상이 잘 찍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카메라를 내려다 두고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위험하지 않다고 느꼈는지 빛이 없는 순간 마술사가 탈출 마법을 하듯이 발을 살살 빼면서 도망을 가네요. 문어계의 이 은결인가요? 정말 영리하죠? 하지만 문어가 도망을 가봐야 제 손 아닙니다. 단번에 후킹. 그런데 아까 그 버디 또 한 번의 기회를 노렸지만 이번엔 제가 더 빨랐습니다. 자, 아이언맨 문어를 마지막으로 오늘도 역시나 파도가 점점 세져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